CTS 전북 방송이 개국 15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로 지친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한 희망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이사장 박재신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콘서트를 마련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악회를 통해 사회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CTS 전북방송 온라인 방송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테너 이문균 교수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채워진 트리니티 트리오, 그리고 CTS 여성 합창단, 색소폰 앙상블, 파페라 그룹인 TMB가 찬양으로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CTS 전북방송은 영상 선교 사역 이외에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어린이 합창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12년째 드림모아 페스티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